1장은 이제 벡터 스칼라. 그래서 이제 벡터는 방향과 크기가 있는 거고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들의 좌표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게 직각 좌표계다. 그래서 직각 좌표계는 x, y, 그래서 요거 크기는 1. 크기는 1. 방향만 표시하는 거를 단위 벡터라 그런다. 단위 벡터는 자, 여기는 방향, 그죠? 방향. 그래서 그냥 ijk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의 점에 예를 들어서 x가 여기로 가고 자, y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는 자, 요런 거를 한번 표시해 보면 요 벡터는 자, 크기 예를 들어서 2이다. 그러면은 크기는 2, 방향은 요 방향. 크기는 2, 방향은 이 방향. 크기는 2, 방향은 이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상에 좌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크기, 방향. 요거를 단위 벡터라 그런다. 아이제이케이가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요거는 타이핑 몇번 쳐야 돼? 한 번, 두 번, 세번 쳐야 되는 이거 한번 치면 되지? 그래서 IJK를 많이 쓴다. 자, 되겠어요? 그래서 방향만 나타낸다. 단위 벡터. 응? 단위 벡터. 자, 그래서 이제 벡터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의 크기는 이렇게 되면은 크기지. 그래서 크기는 스칼라가 되는 거야. 크기는 먼저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되면 크기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바로 x, y 요거. 그래서 요거 제곱, 요거 제곱으로 크기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X 이렇게 하면 크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벡터는 합도 만들 수 있고 차도 만들 수 있다. 합을 만드는 방법은 자, 요 벡터에 자, 요 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합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요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다.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게 A 벡터와 B 벡터의 합입니다.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요 벡터 그러니까 자, 요 벡터의 끝나는 점에 요 벡터의 시작점을 갖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 시작점을 갖다 놓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도 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 방법이다. 삼각형법이
훨씬 편합니다. 자, 합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벡터를 곱할 수도 있어요. 벡터를 곱할 수도 있죠. 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벡터를 곱하는 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벡터를 곱한다. 이 벡터를 곱하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다. 스칼라 곱도 있어요. 자, 스칼라 곱, 벡터 곱. 자,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다. 자, 곱하기 하는 거예요, 곱하기. 그래서 이거는 A 벡터, B 벡터. A 벡터, B 벡터. 요 표시를 이렇게, 요거를 크로스라 그래, 크로스.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점 찍는 거를 도트 프로닥이라 그래요. 자, 벡터를.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스칼라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되고요. 요거는 연산이, 연산이, 자, 여러분들. 그냥 두 개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요거를 곱하는 겁니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예요. 먼저, 자, 요게 지금 A 벡터가 B 벡터가 이렇다고 한다면, 자, 맨 먼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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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I, J, K 단위 벡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둘째 줄은 뭘 쓰고 셋째 줄은 뭐 쓸 거냐 하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둘째 줄에는 뭘 쓰냐? 바로 AX, AY, AZ을 쓰는 거야. 세 번째 줄은 뭘 쓰냐? 바로 BX, BY. 요걸 쓰면은 요거를 연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또 어떻게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쉬워.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한번 i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i는 ay, bz. ay, bz 더했고요. 이쪽은 빼는 거야. 그래서 az, by 이렇게 되면은 i 연산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J연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요렇게 본 것처럼 얘도 여기에 잘 봐요. 뭐가 있다고 보는 거냐. 바로 얘가 있다고 보는 거야. AX, BX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 이렇게 보고 요거는 곱하고 요거는 빼주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AZ, BX 빼기 A 이게 뭐예요? X죠? X 이거 뭐예요? BZ.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요렇게 묶어서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된다. 그래서 k는 자 이렇게 하면은 ax by 자 빼기 ay bx 이렇게 하면은 요 연산을 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책에도 있고 요약집에도 있어요. 확인하세요. 확인되죠? 이거 확인돼요? 이렇게 연산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크로스포로다. 우리말로는 외적이다. 이렇게 연산하는 것을 내적 또는 도트 프로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벡터 고프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셨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는 걸 한번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스칼라 프로닥은요. 자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요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자,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도트 프로닥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도트 프로닥.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죠? 요거에 코사인 세타. 이제 방향이 둘 다 같아졌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트 프로닥이 뭔지 알겠어요? 자, 요거를 뭐라 그러냐? 코사인이라 그러죠. 우리가 끼인각을 코사인이야. 끼인각이 코사인이다. 요런 게 바로 도트 프로닥이다.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은 방향, 이렇게 방향이 다른 거 보여요? 이게 이렇게 방향이 다른 거는 끼인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끼인각이 코사인이야. 그래서 코사인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곱하면 되지. 이거는 스칼라 프로닥이 돼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크로스 프로닥의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습니까? 하는 거를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자, 여러분들이, 바로, 뭐예요, 이거는, 크로스 프로닥. 그래서 요 크로스 프로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요거 요거 넣고 놓고 여기다가 요값 이렇게 집어넣으면 계산되겠지? 이게 그거지. 자, 그런데 얘는 벡터니까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크기는 뭡니까? 바로 I, B, 사인 세타. 크기. 방향은 법선 벡터. 이거를 법선 벡터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자, 여기가 I 벡터고, 여기가 B 벡터야. 그러면 이거의 면적, 요게 바로 IB의 사인 세타가 이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방향은 어딜까요? 자, 방향은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들었어요. 자, 오른손 들고 I에서 B로 감어 보세요. I에서 B로 감아 보세요. 그러면은
자, 수직 단위 벡터가 요 방향이 여기하고 이 면과 수직인 요게 법선 벡터라고 얘기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이게 프레임이 무슨 법칙이에요? 왼손 법칙이지? FBI. 자, 손 다시 들어봐요. F. F. B. I. FBI. FBI. 미연방 수사고. 자, 여기 보세요. FBI 됐어요? FBI 됐어요? 이 손 드세요. 자, I부터 감기 시작. 손으로 해야지. 머릿속으로 안 돼. 아인슈타인도 이거 못 해. 자, 그래서 이게 I지? 요게 B지? 감어. I에서 B로 감어. I에서 B로 감어. I에서 B로 감어. 이렇게 감으면은 요 방향 보여요? 요 방향, 요 방향 같은 방향이에요? 예? 이게 이거죠? 이 방향이 어딘지 알겠어요? 요거, 요거. 자, I, B를 감아서 이렇게 하면은 같은 방향. 자, 이게 뭐야? F, B, I. F, B, I. 감는다. I, B. I, B 감으면 같은 방향이잖아. 요게 요 면에, 요 면에, 요 면에 수직 단위 벡터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법선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되겠어요? 이 두 개만 까먹지 마세요.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아니에요. 이거지? 같은 방향으로 곱한 거. 이거 무슨 프로다? 도트 프로다. 이건 무슨 프로다? 크로스 프로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벡터에 미분 연산자가 있어요. 나블라라고도 얘기하고 데리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미분 연산자, 나블라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쓰고요. 예, 이거를 델 또는 나블라 이렇게도 우리가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미분 연산자예요. 미분. 자, 미분. 자, 그래서 얘는 바로 뭐냐면은 라운드 x 라운드. 요거 편미분할 때 쓰는 거죠? 미분할 때 어떻게 써요? dx분의 d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이건 편미분할 때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요거는 라운드 y의 라운드. 요거는 라운드 요거의 라운드. 되겠습니까? 요 i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라운드 x의 라운드 ax. 라운드 y의 라운드 a의 y. 라운드 z의 라운드 a의 z. 두 개 같은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 연산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더 미분 연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벡터 미분 연산자, 벡터 미분 연산자. 자, 그래서 요 나블라가 아주 중요해요. 나블라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러면 자, 나블라 크로스. 나블라 크로스. 여기에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해요? I, J, K. 그죠? 나블라 거 여기다가 라운드 X에 라운드. 라운드 Y에 라운드. 라운드 Z에 라운드. 그다음 요거. EX, EY, EZ.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요거는 여기다가 써주고요. 요거는 여기다가 써주면은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처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의 의미가 회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콜이라 그래. 콜. 회전한다. 로테이션이라 그러자. 로테이션 한다. 돈다는 거예요.
로테이션 한다. 이 의미예요. 돈다. 돌아요. 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이제 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콜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회전한다. 회전한다. 그래서 이게 전개야, 전개. 실제는 요거 하나는 잘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전개 회전이다.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는 자개 회전이 되는 거야. 자개 회전. 뭐라고요? 자개 회전. 이거는 회전. 회전이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 이거 말고요. 발산이라고요. 요거를 발산.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좌석. 발산 좌석.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도 쓰냐면은 나블라 도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면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석의 발산, 자, 자석의 발산, 자, 자석의 발산 어떻게 될까요? 자석의 발산은 이게 아까 뭐 있었어? 라운드 X에 라운드에 라운드 Y에 라운드에 J. 그다음에 라운드 요거에 라운드 K. 요게 이거죠? 그리고 도트 프로다. 요거. DXI. 자, 요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는 도트프로다. 자, 도트프로다. 자, 도트프로다는 방향 같은 것만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향 같은 거 요거하고 요거가 의미를 갖는 거니까 라운드 X에 라운드 BX.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는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여기가 I고 여기가 J면은 자, 여기 몇 도예요? 몇 도? 90도죠? 코사인 90은 0이죠? 그0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것도 여기가 K면은 여기도 90이니까 0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사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이거 죽고 요거 사러. 그래서 라운드 Y에 라운드 BY.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죽고 요것만 사러. 그래서 라운드 Z에 라운드 BZ. 요렇게 됩니다. 요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발산.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산. 발산. 그래서 이거는 스칼라가 됐어요? 벡터가 됐어요? 이거 스칼라가 됐지? 어? 이거 무슨 프로다? 스칼라 프로다. 결과가 스칼라가 됐잖아.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결과가 벡타가 됐죠? 이거는 벡타 프로닥, 스칼라 프로닥. 결과가 뭐가 되냐? 벡타가 됐다. 여기는 스칼라가 됐다. 자, 그러면